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한 셈인데요. 과연 이준석 신당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신당이 오늘부터 인터넷 때 네. 발기인 모집을 해서 다음 달 27일쯤 이준석 전 대표가 최종 창당 결심을 하면 곧바로 창당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신당의 바탕이 될 아니면 뭐 동력이 될 최근 이준석 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 동향이랄까 결과는 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개 조사가 나와 있고 예, 예, 또 예. 하나는 이 조사들 대부분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조사는 저 같으면 그냥 이준석 신당으로 할 텐데 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할지 여부도 사실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손만 내밀면 경기도 쪽에 이렇게 출마하는 쪽으로 더 관심이 마음이 가 있는 건 예. 모양 같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결합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캠이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선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인요한 위원장 혁신으로 인해서 바뀐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승민 전 의원이 원하는 개혁과 혁신이 조건이 갖춰진다. 또 친윤이 좀 물러난다. 그러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물 건너간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어 봐야 젊은 층을 다잡기가 쉽지 않으면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나 오히려 정책적으로 청년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부분의 지지율 누수를 지지층 누수를 막기 위한 전략을 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결이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가까워 보이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좀 간보고 있다. 간보기. 간보고 있다. 그래서 12월 27일 전까지 좀 손을 내밀어주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또 예우를 좀 해주고 또 친윤 뭐 이런 핵심들도 좀 물러나주면 준석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준석이랑 힘을 합하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은 더 낫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정책을 건드리고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이건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어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생까버렸죠. 네.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시체말로 생까버렸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에 환자가 있다. 환자가 있다. 중환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리얼 페이션트. 그렇군요. 리얼 페이션트 중환자다. 게다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곧 물러날 사람이다. 네.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네. 이래버리면 1~2주만 물러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온다. 자기가 무슨 애언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당 내에서 결정되거나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의 의사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것은 점점 멀어진다. 루비콘강을 이미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저는 한강을 건너서 저 낙동강 이 대구 전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멀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달 21일, 22일 아마 첫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난달입니다. 네. 17.7%가 나왔어요. 예. 17.7%. 그리고 한길리서치가 11일, 13일 조사한 것은 이번 달입니다. 예, 이번 달 16.0%, 16%.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13, 14일 조사한 것은 23.1%.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도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는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만치가 않은데 11일 그다음에 13일 말씀하신 그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의 조사는 이건 이제 질문을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신당으로 얘기합니다. 아, 거기까지 넣었군요. 그렇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 구조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준석 신당의 이 20%로 치겠습니다. 그럼 이 20%가 어디서 오느냐? 국민의힘에서 5%, 더불어민주당에서 5%, 그 다음에 무당층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한 무당층이 꽤 많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한 20% 되거든요. 그러면 무당층이 적게는 한 5분의 2 정도인데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10% 대략. 정도 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민의힘 5, 그 다음에 민주당 5, 무당층 10,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20%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고앵커님께. 자, 국민의힘에서 온 5%,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5%, 무당층에서 온 절반 정도 10% 합해서 20%.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되면 안 돼! 난 미쳐버릴 거야! 할까요? 아니면 좀 간도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고 나는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아닌 것 같고 난 지지정당이 없는데 좀 보자고 이쪽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래 이준석 전 대표 무조건 당선시켜야 이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이 될 수가 없고 네. 더군다나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양당 체제가 지금 강구하기 때문에 이 선거전이 벌어지면 결국 양당으로 진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에 이해찬과 DJ의 이 정말 한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피닉스 제 이인재가 등장합니다. 이인재죠. 그때 97년도 여론조사에서 이인재가 1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인재 얼마 나왔습니까? 15% 16%예요. 그래요. 딱 그거예요. 그다음에 기억나실 텐데 2002년에 정몽준 MJ 제가 맞아요. 정몽준입니다. 그 정몽준입니다. 근데 정몽준 한때 1등했어요. 그때 2002년도 이해창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1등한 여론조사 이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화돼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중간에 있는 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국민의당이 그때는 호남도 민주당 비호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2016년. 그때 38석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질이 멸렬.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어느 한쪽의 진영을 선택하지 않는 유권자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최소 20%를 확보하려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적어도 20% 지지를 받으려면 일단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 해야 돼요. 이 무당층의 투표 적극성이 정말 적극적이 됩니다. 나 지지정당이 없대지만 이준석 너무 좋아. 난 무조건 죽더라도 가서 투표할 거야. 그 사람들의 분노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심이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일까?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부산 엑스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민주당도 지금 비명계가 계속 비명을 지르니까 또 뭔가 좀 수용을 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재판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실체가 있는 20%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20%는 물렁한 20%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입니까? 중대선거구제입니까?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35대 20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없죠. 그러면 지역구에는 50을 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예.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지금 3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이, 지역구는 안 돼.
에이, 그 미래 투표나 신경 쓰라고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자, 지금처럼 준연동형이 될 때 이준석 신당이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준연동 한 10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20% 정도면 한 10석 정도 얻었습니다. 네, 10석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선거구 협상 마무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지금 양당이 오히려 병렬형 옛날로 병립형으로 갑니다. 병립형으로 지금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례대표로 가려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병립형이야. 내년 총선은 전쟁입니다. 예. 이걸 이준석 신당 좋으라고 그러면 준연동을 한다? 어린 반풀지도 없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송영길이도 만들고 그럼요. 지금 조국도 만들고 지금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 이준석 신당하고 합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럼 이거 뭡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이준석 신당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단단한 것보다는 물렁물렁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관적으로 또는 확신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했네요. 예. 특히 연령적으로 보면 대부분 20대들더라고요. 그렇죠. 20대들이 20, 30% 이렇게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금 PK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지 PK 쪽 이쪽에서 조금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을 잠시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신당의 특징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 청년 예. 정치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를 파고드는 게 있고 수도권은 가장 또 2030 인구가 많은 데가 예.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데 부산은 이렇습니다. PK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세력이 경합을 하고 있어요. 몇몇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왜 이준석 신당이 PK에서 많은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무당층이 TK보다는 여기가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PK 쪽에서 이준석 신당이 파고들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창당의 어떤 가치랄까, 뭐 이런 명분이랄까, 이런 것들도 아주 반윤 기치 외에는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당이 창당 하려면은 역시 현역원들이 얼만큼 참여해 그렇죠. 주느냐, 이것도 큰 어떤 그 동력이 되는데 본인은 뭐 한 6, 7명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또 민주당의 비명계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비명들은 다 순살에 치고 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힘당도 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라고 뭐 허나 의원인데 이 사람도 현실적으로 몸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신당으로 예. 올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허나 의원한테 지역구를 공천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못 나가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뒤에서 지금 백업을 해주고 예. 뭐 책사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금태섭 양향자 정도 아닙니까? 수도권은 금태섭, TK는 이준석 해갖고 예. 수도권과 TK 연합을 한다는데 양양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도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란 말이에요, 지역구. 예. 근데 거기서는 사실상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비례 정당 생기면은 아마 비례 대표를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정도 사람들 가지고 예. 인력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맨파워. 맨파워가 과연 있느냐?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총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도 뒤늦게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합류를 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많이 나왔을 때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한 16%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구 단 한 석 끊졌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구 없습니다. 왜? 3등, 4등 득표를 얻어봐야 소상공인은 안 돼요. 안 그다음에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비례 의석 3석입니다. 3석.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실제 여론조사보다도 훨 적게 나왔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20년 총선도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비례투표에서 그때도 준연동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더라면 오히려 가져갈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위성정당도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것은 고착된 좀 안정된 그런 지지를 얻으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이념이 분명하든지 아니 나는 그래도 국민의 쪽에 내 사고방식이 비슷해. 아니야 나는 민주당 쪽이야. 이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그래서 지역이 아니라 40대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은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념이 있고 하나 또 철학 아 저기 정책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좀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현역 의원들 한 20명 이상 모을 수도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 7명 가깝다. 그 얘기했었어요. 국민의힘만.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이것저것 하면은 거의 교섭단체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지금 점점 줄어들고 고행크님하고 제가 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조금 전에 시도를 해보니까 없어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천하람도 나 아니라고 김웅원도 김웅원도 원래 이준석을 역성을 많이 들었잖아요. 나 안 들은다고 하고 거기다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도 그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전국정당 한다더니 지금은 TK신당 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발 빼겠다 오히려 떠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저도 같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김웅 의원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본인하고 엮여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만든다는 게 자기까지도 신당 참여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준석이 안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람을 일으키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당이 정말 기존 정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정말 4차원 정말 외계에서 온 것처럼 뭔가 신박하네. 나는 우리는 저런 정당을 좀 기대했던 적이 있었어. 기대할 것 같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청년 정책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남녀 간의 이 젠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엊그제 MBC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20석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공적이고 이제 대권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2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할 경우 과연 이준석의 신당이 실제로 창당이 되면은 포말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준석이가 누가 당대표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때 당대표가 네. 된 것처럼 이 정치권의 태평운은 예, 예. 그렇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태로서는 태풍의 눈이 되기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대표가 될 때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실 건데 그때가 2020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2021년인가요? 2021년이네요. 2021년에 말 그대로 이 보수 정당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이건 도대체 이걸로 안 돼. 나경원 예. 뭐 이렇게 주호영 예. 나와서는 그래. 안 돼. 기억나실 예. 겁니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도 풍지박산이 나기 직전인 게 LH 사태 터졌던 거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오세훈 시장 선거를 승리로 또 기여를 하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했었던 6월 11일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했을 때 당원들은 졌어요. 당원들은 나경원이 이겼어요. 아직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당원들은 나경원이 이겼어요. 나경원이에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라. 이대로는 민주당에 이제는 정말 판판이 지게 생겼다. 니들 바꿔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뿌리채 바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석이에 대한 한없는 사랑 천만의 말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민주당에 대한 한없는 사랑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준석은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를 실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실체로 만들려면 이들에게 적어도 지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것을 했을 때 내 인생, 앞으로 나의 미래,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합니다. 그냥 허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의원 몇 명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여기에 올라서기 이전에 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왜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있어야죠. 그게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당층들은 그래야 정말 힘들게 힘들게 제가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한 이 정당 또 선거 분석하는 학자가 분석을 해봤더니 투표에 가는 이 열정이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면 데이트하는 것보다도 더 그 열정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왜? 데이트하는 거는 전화해가지고 아유 몸이 아픈데 내일 만나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투표는 그날 지나면 투표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마련하지 못하면 포말이 되는 거고 그걸 마련하면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 대표님 말씀이 아주 전곡을 찌른 건데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치 고수랄까 정치판을 잘 읽는 사람은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아, 그분이 자꾸 입이 좀 문제가 돼서 예, 예. 또 처신이 가벼워서 지금 신뢰는 없습니다만 팔을 읽는 건 분명히... 정치에서 아, 뭐... 홍준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공포탄을 쏘면은 예. 사람들이 좀 위협을 좀 느끼는데 지금 이준석 하는 거 보면은 공포탄을 쏟아부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예. 결국 태산 명동 서 일필로 끝날 것이다. 정치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가야 하는데 이준석은 네거티브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 포지티브라는 게 바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걸 내놓고 국민들한테 아 맞아 저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한 것도 거의 예. 똑같아요. 맥이. 적어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15년 가까이 홍준표 시장을 우리가 뭐 싫어하는 분들 싫어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는 인정해 줘야 된다. 뭐냐면 자기 할 말 다 해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15년간 그래도 대선 후보입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오랫동안 대선 후보에 있으니까. 아,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 경남 지사하고 지금 대구시장하고. 아니, 대한민국 역대 선출직으로 두 개 광역단체장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에 뼈가 있다. 네. 정말 그런 홍준표 시장이 제일 신뢰를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고영진 TV가 아닐까. 예.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나한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은 110석 내지 120석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역적이 될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나서도 지난 지방선거도 대선도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친윤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냈지 않느냐. 아마 내가 총선에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겨도 또 나를 밀어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명분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신당을 창당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명분이라는 것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홍범도 동상이전 철회하고 박정원 대령 억울함 풀어주고 이태원 유가족 용산에서 만나주면 이런 것들 다 하면은 내가 뭐 신당 명분이 없지 않. 이것은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준석이 지금 간보고 있는 거다. 아니 신당 만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슨 명분을 없애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일부 국민의힘, 일부 더불어민당 지지층 또 많은 무당층이거든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 가출을 하려고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야, 이러다가 내가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이러는 건지. 두 번째 가출을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좋게 봤다가 뿌리 나기 시작한 게, 이 친구가 왜 자꾸 밀당을 해? 이게 지금 싫은 거예요. 어. 홍준표 시장은 다른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아니, 신당을 분명하게 만들 때 했다 그러면 그건 가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정치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이 바른정당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그때 그렇게 탄핵시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 키즈 운운한단 말이에요.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한 번은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서 당 만들면 되지. 또 밀당해? 이게 홍준표 시장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안 된다, 곤불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자다, 중한자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좋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근이다. 예. 원희룡에 대해서는 다 긁어봤고 더 긁을 것도 없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긁지 않는 복근이고 뭔가 협의해서 이야기 나눌 게 많을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뉘앙스예요. 예. 이게 밀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밀당을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 할수록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결국은 신당 예. 깃발도 들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이렇게 가라앉아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 평론가들은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이냐 늑대 소년이냐라는 표현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들기로 했으면 그럼 박살이 나든 예. 성공이 나든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합할 거면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리고 재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예. 정말 국민의힘 선거 승리에 기여하면 국민들이 압니다. 야, 친윤 몇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왈가왈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당에 그렇죠. 왔는데 정말 자기야말로 불출마든 험지출마든 당의 백의종군하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당했을 것 같다고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아, 큰 그릇이네. 저 사람 물건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공갈포를 계속 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밀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전에 양두구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또 뭐 지난 지방선거 때 이후에 독대헌 내용까지를 들어가지고 경기도지사 떨어진 걸 가지고 나를 타박하더라. 있는 말 없는 말 다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감춰야 할 내용까지도 금도를 벗어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도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손을 내밀다 하더라도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더 커져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죠.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예.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